4주에 무조건 식상이 없어도 오행이 아무 관계 없이 화가 있잖아. 그럼 그게 식상이. 근데 우리는 맨날 뭐 생 해줘야 식상으로 아시잖아. 아니에요. 식상이 한 개도 없는데 말 잘하는 사람 많거든. 사주에 화를 한 개라도 있으면 그건 식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기초를 할 때, 기초를 배울 때, 명리 기초를 배울 때 이렇게 배웠잖아요. 요거는 비견이야. 요건 식상이야. 기본이. 또 이거 제안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관이죠. 예? 이건 인수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를 꼭 누구는 뭐 금이 재다. 그거는 그냥 오행상 하는 얘기고 기본적인 토는 재예요. 그래서 토가 사주에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같은 걸 하든 기본적으로 돈이 있다는 거예요. 토가 있잖아요. 원국에. 그러면 토 자체가 돈이에요. 그래서 무토나 기토를 가진 사람은 꼭 돈이 있어요. 선생님도 기토 가졌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내가 제가 사주에 원국이 한 개도 없어도 무토나 기토가 있으면 일단 제가 있는 거예요. 단지 그게 제다신냐로 갔느냐, 응? 중화론을 잘 지키느냐 이거 차이지. 일단은 돈이 있는 거야.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 아까 그 말했듯이 이 화라는 자체는 오행이 아무 관계 없이 기본 털 자체가 식상인 거야. 병화정화는. 그러고 요거는 꽃이에요. 그래서 이름에 병화정화를 잔뜩 넣어주고 했는데 제가 이 토가 없어. 그러면 꽃은 피었는데 수확할 열매가 없다. 이렇게 돼. 식상만 넣어주면 못 써요. 이게 왜 오행이 순행해서 돌아가느냐 하면요. 이 비견은 남한테 공격을 안 받아요. 비견은 독단적인 거야. 독립적이라고. 여기서부터 보는 거야, 원칙은. 비견은 자기의 세력이거든요. 내가 힘이 있다는 거란 말이야. 요게 이제 식상이기 때문에 이게 병정화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게 꽃이야. 식상은 꽃이거든? 그래서 식신은 자연꽃. 자, 식신은? 이자다가 카다다가 얘기 났네. 이게 자연꽃. 자연주. 들판에 핀 꽃. 그래서 이게 자연꽃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피지 말아라 해도 피잖아요. 피니까 먹을 복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희신이야. 근데 상관은 왜 흉신이라고 보느냐 하면은 상관은 이거 인조꽃이에요. 조화. 그러니까 조화의 꽃이거든요. 이 원리를 알아야 식상을 갖고 풀 수가 있어, 사주를 풀 때. 그럼 조화는 어떻게 돼? 자꾸 장작, 자연꽃은 내가 연구 안 해도 지줄로 펴. 아때 시가 떨어지면 지줄로 이렇게 피는데 이 조화꽃은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내에 따라서 작품이 비싸고 싸잖아. 우리가 꽃꽂이 할 때 보면. 그리고 우리가 조화꽃을 만들잖아. 그럼 꽃 만들면 무조건 꽃이야? 어떻게 색깔과 이 크기와 이런 걸 배치를 잘했을 때 이 가치가 높아지잖아. 그래서 식상은 조화, 창조, 호기심 천국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식상과 상 근데 옛날에는 식신이 좋은 오행이었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식상을 더 크게 써요. 지금 세월 2000년도 글로벌 시대 때는 식신보다 상관을 더 크게 써요. 훨씬 업그레이드 시켜요. 관도 정관보다 편관을 더 크게 쓰고요. 옛날 농사 지을 때하고 틀린다니까? 지금은 세월이 틀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물으시니까 이거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걸 확실히 알고 넘어가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토는 자체를 갖고 있는 자체가 그냥 기본적으로 돈인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가 육친으로도 알아야 되고 기본적인 원리도 알고 후천수 선천수를 다 알아야 섞어서 딱 통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자꾸 공부가 자꾸 이렇게 커져야 한 네 가지 다섯 가지를 기토 하나 놓고도 네 가지 다섯 가지를 섞어서 머릿속에 딱 굴려갖고 딱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궁성도 따지고 궁이 우선이거든. 자미도 궁이 우선이고 별이 추성이 두 번째에서 이것도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명리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이 자리보다는 거를 우선으로 보잖아.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궁이 우선이야. 그러니까 여기 궁에 가서 인수가 있어도 이거는 어른 같은 자식이 있는 거야. 인수가 딱 왔잖아. 그러면 자식이 영감 같은 자식이 있다 이 말이야. 또 연애 있다. 그러면 이건 빨리 죽어. 할아버지 자리 있잖아. 조숙하고 사람은 조숙한 대신에 빨리 죽어. 글자가 뭐가 됐든 그런 것을 알아야 우리가 다양하게 볼 수 있다.
자, 그 카드를 떠보면은 그런 게 자꾸 떴다고 하는 거는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라고 이걸 내가 목카톡하면서 써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그것도 조상 카드예요. 돈은 한 700만에서 한 1억까지요. 동그라미는 알아서 붙이는 거니까. 돈은 한 700에서 1억까지 된다는 거는 700도 되고 7000도 되고 1억도 된다 이 말이에요. 좋은 카드인가요? 그 카드가 되게 좋은 카드잖아요. 그 카드 내가 좋다 그랬잖아. 그러나 그 카드의 특징은 해결 능력이 있어요. 아, 당신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카드가 그 5, 6, 7, 8은 좀 움직이고 적극적인 카드면은 4, 9 같은 거는 좀 애매한 카드예요. 번호를 봤을 때 5, 6, 7, 8은 굉장히 좀 이렇게 움직임 카드인데 4, 9는 좀 애매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숫자에서 수리를 갖고 볼 때는. 달 카드 같은 건 가지고는 기다림의 카드이기 때문에 돈으로 안 보는 겁니다. 아까 말했잖아. 무조건 다 돈이고 떼고 이게 아니다는 거지. 그럼 무조건 돈 얘기해 주는 건 아니잖아. 돈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자꾸 돈 얘기를 해줘. 그 사람 돈이 안 생길 건데도 자꾸 돈 생기나요? 물으면 안 생기는 돈을 자꾸 생긴다 그래? 거짓말해? 언제 생긴다고 할 수는 없잖아. 안 생기는 건 안 생긴다고 딱 잘라서 말해줘야 된다는 거지. 달 카드 같은 것들. 그럼 기다림의 카드지. 돈이 뭐 몇백이 들어 이렇게 할 수는 없. 그래서 카드 키워드가 아까 돈 카드가 몇 개 지금 골라서 지금 일러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10번 왼저 쓰고 그 타락 카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는 아무나 사귀지 않고 심리가 복잡해요. 심리가 복잡하니까 사람을 봐가면서 판단을 해야지 무턱대고 막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 사람 자체가 까다롭고 심리 파악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아무나 안 사귄단 말이지 사람이. 아무나 안 사귀니까 사람이 함부로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뱉어서는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좀 이상해지잖아. 그죠? 상대를 파악해가면서 말을 하라는 게 타락카드는 사람이 좀 확 변하는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 왕이 말 타고 저게 그 저 킹 코브라를 사냥하는 카드 있죠. 킹 카드. 왼저 킹. 화살로 하는 거. 그거는 사업하는 카드는 아니에요. 그거는 권력의 화신이기 때문에 왕이 자기를 과시하고 상징하는 거잖아. 내가 권위주의자라는 거지 사업가는 아니다는 거지. 왜? 사업을 하면서 권위를 내는 사람 있잖아. 근데 지가 권위를 내면서 사업을 하면 망한다는 거야. 사업가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근데 그 순수하면서도 이렇게 남성적인 그런 점은 있지만 사업은 아니에요. 우리가 남성적이다 싶을 때는 아, 저 사람 사업가 같아 그러잖아요. 사업하고는 별개로 보시라는 거지 그게. 그렇다고 사업은 안 된다는 거지. 그 사람은 먹고 스포츠만 즐기는 사람이라 돈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걸 말하는 거지 지금.